세로비예요. 이 노꼬리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색감이라던가 어떻게 꾸밀지 오늘은 이것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보시다시피 거의 몰드가 이렇게 손바닥 반 조금 넘거든요. 그래서 레진 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크리스탈 레진으로 만들어 보려고요.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UV 레진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꽤 들어갈 것 같아서 크리스탈 레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이거는 클리어 퀵타임이라고 저번에 사용하고 남은 건데 6시간 정도면 경화가 되거든요. 저도 레진 양은 좀 약간 감으로 하는 편이거든요. 넉넉하게 25g 넣어볼게요. 주제 2에 경화제 1이니까 경화제는 12.5g. 섞어진 것 같고요. 그럼 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그릇에 반 정도 옮겨 담을게요. 색을 파스텔 톤 핑크랑 노란색을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색이 완성됐으니까 꼬리 한번 부어볼게요. 제 생각에 위쪽에 핑크색 붙여서 한번 타령해 볼게요. 꼬리가 다 굳었고요. 한번 타령해 볼게요. 오, 색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색이 많이 남았었잖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모자에 넣어봤거든요. 바디도 색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요. 이 그때 썼던 레진 양이 한 25g 정도였던 것 같은데 레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좀 초록색이 들어간 파란색을 만들어 볼게요. 색을 하고 몸통 쪽을 핑크색으로 넣어볼게요. 글리터를 좀 넣어줄 거거든요. 색은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수축되는 게 제 램프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. 또 너무 수축이 돼서
살짝 크랙이 여기 갔거든요? 여기다 보시면 이거는 크리스탈 레진이고 이거 UV 레진으로 한 건데 수축돼서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됐죠? 흉하게 이너 꼬리 키링이 완성됐습니다. 이거는 크리스탈 레진으로 모양을 뜬 거고요.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할 때는 글리터나 파츠를 넣으면 아래로 다 가라앉거든요? 굳는 시간 동안?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글리터를 넣지 않았고요. 다음에 만들 때는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요. 색깔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가방에 이렇게 키링을 달면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UV 레진으로 본을 뜬 거고요. UV 레진하고 크리스탈 레진하고 확실히 조금 모양이나 광채가 조금 다르죠? 마감도 조금 디테일이 다르긴 하거든요? 그럼 크리스탈 레진으로 본을 뜬 건 좀 깔끔하게 나왔고 UV 레진으로 본을 뜬 거는 조금 크랙이 갔어요. 아무래도 제 램프가 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것 같고요. 살짝 끈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UV 레진은 그게 좀 단점이에요. 하지만 모양 꾸미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테스트로 두 개를 만들어 봤고요. 더 다른 색깔과 다른 꾸미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. 안녕!